이 사건의 본질은 7시간 녹취록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대통령 유력 당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7시간 녹취록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통해서 그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런 배우자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면 분명히 이거는 국정농단이 될 것인데 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고, 제가 거기에 이어서 7시간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의 정책을 드러난 거라고 하면 이번 디올백 사건은 언더카바 취재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를 검증한 겁니다. 일국의 영부인은 국민들의 검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언더카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우리가 제공했고 여러 가지 청탁을 시도했지만 불합격을 맞으셨습니다.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시도하는 청탁은 한 가지만 말고 거의 다 들어주려고 작동을 했고, 그런 핵심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청탁이 들어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신용을 했다고 하는 자체도 이거는 엄격하게 말해서 국정농단이고 정식으로 청탁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언더카바 차원에서, 취재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분을 만나기 위한 티켓팅의 명목으로 또 청탁의 목적을 두고 분명히 저는 다양한 선물을 제공했고 다양한 청탁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받아야 될 죄목이 있고 혐의가 있어서 처벌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저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도 받으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국민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조사나 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급하게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그날 급급하게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려고 하면서 이 종결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결 처리한 근거들이 이 사건에 대한 해당자를 불러서 내용을 들어본 게 아니라 법리적인 그 책자만 놓고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 얘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아첨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며칠 전에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것은 오히려 국회 특검의 빌미를 제공하고 특검의 정당성을 부여한 꼴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다음 주에 검찰은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아크로비스타의 양주와 여러 가지 선물을 갖다 줄 때 적었던 선물 목록 장부, 그것을 경호처에 가서 압수하면 누가 어떤 선물을 갖다 줬는지 다 나옵니다.